네. 네, 방송 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 선물 투자 중개 쇼 해외 선물의 신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네, MC 김은혜입니다.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승으로서 전환을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제 이거를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트럼프 지지 라인은 좀 잘 지켰다는 네. 부분에서 좀 의미는 좀 있다.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네, 여보세요. 네, 외환용 트레이더님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전화 연결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성적이 좋으셔가지고요. 예, 아, 잘 맞고요. 네. 오늘은 그 외환 영웅이 아니라 골드 영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원래 계속 오버를 하려 했었는데. 네.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와 1230선도 깨졌습니다. 네, 지금 다 줄였었어요. 다 줄였었어요. 근데 네, 지금 말씀드리려고 네. 했는데 지금 뭐 신동국 해설위원님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 그 손실폭을 지금 골드로서 다시 한번 따라잡고 지금 뭐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네. 것처럼 잠깐의 수익 전환도 하셨다고 그 드라마, 하는데 드라마 쓸 뻔했습니다. 제가 네. 거의 이거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잠금 벌어질 뻔 이제는 금리 인상이 되면 네, 금리로 좀 바꿔야죠. 상하로 그거를 네 골든 루트 이 필명답게 정말 금에 대해서 상당히 선전을 보여주셨고요. 정말 오늘 바쁘신데 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. 우리가 짚어봐야 할 시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황센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. 박혜리께서 나와주세요. 선물의 신 시황센터 박혜리입니다. 그럼 이 시각 주목해야 할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. 네, 첫 번째 이슈입니다. 조금 전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칠레 중앙은행 연례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통화 부합한 결과인데요. 연 인플레이율은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지금 시각은 11월 12일 토요일 네, 박혜리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오늘도 고맙습니다.